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7시간 동안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는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열람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 22일 저녁 시간에 보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낸 상황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은 것은 당시 실종 시간대가 당시에는 21일 오전 4시에서 11시로 추정했는데 이 시간대의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방향이었고 또 당시가 어선 성어기, 어선 조업기여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 그래서 새벽 4시 이후에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떨어진 시간이 4시부터 11시면 오전이잖아요. 그럼 주변 배들이 많이 볼 건데 이제 월북을 비밀리에 감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3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두 차례 걸어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월북을 전제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23일 날, 특히 21과 24일 사이니까 23일 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그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미 확정 판결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21과 24일 사이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된 것이 바로 군의 SI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SI 월북 신뢰도, 월북 그 판단의 신뢰도를 우리가 높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한 직후가 아닌 2시간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한 5시경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3시경 발견되었을 때 그 직후에 나왔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 이대준 씨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당시 월북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그러니까 통신 감청에 월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해경 보고 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슬리퍼는 다른 사람의 여러 사람의 DNA가 발견되어서 이대준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은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월북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부유물도 배 안에서 나온 것인지 배 바깥에서 우연히 잡은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부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월북 근거를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솔했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